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체 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줌부터입니다. 이줌 지역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바르멘코바와 슬라반스키를 향한 러시아군의 남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멘코보나 슬라반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철도가 그쪽에서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통해 가지고 돈바스 지역의 전투 각 지역마다 군수 무기들이 운송되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바르멘코바나 슬라반스키가 함락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적으로 바르멘코바는 거의 도시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 들어왔고 슬라반스크 쪽에서도 이제 리만과 얀볼에서는 이미 포로들이 투항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슬라반스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황 상태를 볼것 같으면 돈바스 동쪽에 위치한 빠빠스냐하고 아브데브카, 마르인카 이쪽에서도 지금 러시아군이 서진을 계속해서 빠빠스냐는 도시가 절반 이상이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한 상태에서 도시 시가전이 벌어지는 상태이고 아브데프카는 현재 포위되는 상태로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태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마린카에도 일진일퇴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결국은 진격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지금 동부 쪽에 도네츠크 쪽의 전선은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는 연료 탱크라든가 연료가 거의 다 고갈된 상태고 러시아군의 철도 운송망 파괴로 인해 가지고 무기 수송 체계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최근에 나토나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무기들에 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간헐적으로 러시아군을 강타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세베르 도네츠크 지역도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니즈니에나 아래 후보 그다음 이제 도시코프카 등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나오죠. 도시코프카 아래 후보 그다음 니즈니에 그다음에 이제 빠빠스니아도 철도는 일전에 점령된 상태고 도시 전체가 반 이상이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해서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여러 방면에서 진격을 하염으로 해가지고 아브데프카는 포위되는 상태에서 현재 2, 3일 내에 전세가 결정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마레인카도 지금 계속돼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전세를 볼것 같으면은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에게 지금 불리하게 전체적인 역전 상황이 일주일 내로 큰 돈바스 전투의 전황이 확실히 바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굴레뻘레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굴레뻘레 지금 동그라미 친곳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돌파가 오늘 내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파되면은 이 굴레뻘레로 해서 북상하는 노선도 상당히 진격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지금 니콜라이프를 중심으로 해서 헤르송 지역입니다. 이 전황은 지금 과거 니콜라이프는 상당히 러시아의 반격적인 자세를 갖췄고 또 헤르송까지도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헤르송 방향으로 진격을 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 또 러시아군의 강력한 반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선이 지금 자꾸 물러나면서 니콜라이브도 지금 도시 니콜라이브를 향한 러시아군의 진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빨간 표가 러시아군의 진격선인데 특히 기셀레브나라는 도시를 러시아가 지금 점령함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니콜라이브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헤르송을 전체적인 헤르송하고 이 지역을 보면 니콜라이브 이게 남쪽적인 오데사까지를 연결해서 여기에 지금 최근에 새로운 전쟁의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금 몰도바 쪽에 있는 자치공화국을 지금 서방에서는 깃발 작전들을 러시아가 침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현적을 좀더각 지역별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줌 방향입니다. 이줌에서는 이 그림에 보듯이 러시아군의
점령하는 그 러시아군이 침투하면서 점령하는 그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그림의 줄을 보면은 이건 바르벤코버에서 슬라반스키까지의 그 철도 노선입니다. 이 군수 철도 기지를 만일 그가 차단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 전쟁 무기에 대한 그 군수 공급망이 절단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근접하게 오늘 내일 이 철도망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바르벤코바 슬라반스키에 있는 그 전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그 바르벤코버 중심의 후방 기지에 폭격을 가해버려 가지고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뭐 원인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리만이나 얀볼에서는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군들이 투항을 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그래서 그 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금 그 얀보라고 그 리만에서는 지금 러시아군이 지금 그 장악을 해서 투항군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리코프에 있는 그 잘로체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격에 대해서 또 러시아의 그 대응을 하고 또 폭격을 가함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상당수 장비를 소진한 상태에서 다시 그 퇴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그 브란스크에서 커다란 그 정유 공장에 불이 폭발이 났는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 상당히 그 화제가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공급된 무인 드론 폭격기에 의해 가지고 폭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도네츠크 여기가 마리인카 지역입니다. 이 마리인카 지역은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그 마리인카 쪽 진입을 했고 그 밑에는 우글랜드라는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12~13km의 진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파로제에 있는 그 바실리에프카는 이미 러시아군의 그 깃발이 꽂혀서 이미 러시아군이 그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들어온 그 첨단 중화기들이 도착해가지고 실전에 지금 도입돼서 러시아군과 대치를 하고 있답니다. 중화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건이그 드론입니다. 그 드론 그 무인 폭격기인데 피닉스의 유령이라는 그 드론 폭격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맞대응으로 또 러시아에서는 서부 지역의 각 철도망을 폭격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폭격을 해가지고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도로, 특히 그 철도망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져가지고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전쟁 물자들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의 반입을 철저히 지금 폭격에 의해서 철도망이 거의 괴멸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기할 사항은 현재 그 오데사 근처에 있는 그 철교가 폭파됐습니다. 이거는 루마니아에서부터 서방측에서부터 루마니아를 통해서 그 나토나 미국산 그 무기들이 오데사에 그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있는 그 철교인데 이 철교가 폭파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루마니아로부터 들어오는 나토의 그 군수물자들이 지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입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또 전체적인 그 전략의 하나의 그 커다란 그 감소 요인들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근처에 바로 루마니아와 오데사가 사는 이 근처에 이 몰다비아가 있습니다. 몰다비아에 있는 그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은 길게 그 강을 따라서 있는데 그 어제 그제 연쇄적인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 송전도 폭파됐고 또 보안부 건물도 폭발을 하며 여러 가지 그 정세가 지금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이 복잡하게 되는데 여기엔 이거 러시아가 평화 유지군으로 1,500명의 러시아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지금 철교가 루마니아와 오데사를 연결하는 철교가 폭파된 장면입니다. 만약 이 철교가 가동이 안 되면은 기존의 그 루마니아에서 들어부터 들어오던 그 나토의 군수 물자들은 굉장한 그 운송에 차질이 있고 또 철도가 망가짐으로 해가지고 중장비들의 대형 그 무기들의 운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료가 부족하고 또 탄약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철도가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서 그 무기 수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그 오데사 철교가 그 파괴된 그 근처에 있는 그 몰도바의 그 공화국에 그 러시아 평화 유지군이 가 있는 그 공화국에 상당히 많은 수십 톤의 그 무기와 탄약이 그 비축돼 있습니다. 그 창고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쪽을 장악을 할 경우에
이 여기 1,500명의 그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군들은 중화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총 정도만 갖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들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마리우폴에 있는 그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와 교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그 대통령궁이나 이런 국방부에서 나와 있는 그 메시지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발라클레라는 도시입니다. 이 발라클레 도시는 며칠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있던 발라클레라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이 점령한 도시에 무기 저장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이 무기 저장소를 안에 들어갔더니 엄청난 규모의 수천 톤 규모의 그 특수 그 무기 나토로부터 유럽에서 반입된 무기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그 규모가 수천 톤에 달하며 또 무기의 종류도 첨단 무기에 해당하며 일부 그 로켓도 지금 그 첨단 로켓 나토에서 제공한 첨단 로켓도 다 있는데 다 영어로 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년 전부터 여기에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라셴코 대통령 때 반입돼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몇년 전부터 이 돈바스 접경 지역에 이러한 무기들을 나토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축해 놨는가? 무엇 때문에 전쟁 전에 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에 보관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재 또 새로운 그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우크라이나군은 실제 현재 미국이나 나토로부터는 새로운 무기 이거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드론이나 드론용 폭격기를 이용해서 일부 러시아 도시를 폭격하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인프라, 전쟁을 수행할 인프라가 지금 그 많이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몰도바에 있는 공화국의 우크라이나군의 그 긴장 고조 내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침공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별도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